한민족의 비전과 재림 메시아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우리 통일월디에 나오는 제목은 통일월디의 후편 제6장 재림론이 되겠습니다. 재림론. 우리가 이 재림론 강의를 참 들을 때마다 마음이 많이 설레기도 하죠. 우리 식구님들은 가장 좀 우리의 신앙의 뭐라 그럴까요? 참 황홀하고 기쁜 또 그런 순간이 아닌가, 재림론 들을 때마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자, 우리 통일월디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이 재림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강의에 앞서서 여러분 아쉽지만 후편의 그 많은 이 동시성의 역사를 다 소개하지 못하는 대신 이 선민적 동시성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이번이가 3일 동안에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먼저 잠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섭리적 동시성이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끌어 나오시는 것을 섭리라고 그럽니다. 섭리라고 하는 용어에 대한 이해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대로 이끌어 나오시는 그런 역사를 섭리라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섭리적으로 역사가 흘러나오는데 반드시 어떤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반복되는 것, 동시성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동시성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시대가 그 전 시대의 역사 노선과 흡사한 모습으로 반복되는 시대다라고 우리에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왜 흡사한 모습으로 모양으로 반복될까요? 그 이유는 인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탕감복귀 승리 역사다. 그 역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탕감을 해나오는 과정에서 반복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말이죠. 하늘도 텀비도 역사를 연구해보니까 역사는 반복하더라 라고 하는 그 이유는 밝힐 수 없었지만 일단 반복된다고 하는 것은 이미 증명된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섭리적 동시성 시대가 형성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것은 복귀 섭리의 목적이 뭐냐? 그는 말할 것도 없이 메시아를 위한 시대를 복귀하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그 자신의 책임 분담으로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쉬어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쉬어야 할 가장 중요한 탕감 조건이죠. 자, 그런데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쉬어오는 과정에서 우리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쉬어주신 이 중심인물이 책임 분담을 다하지 못할 때 어쩔 수 없이 그 시대는 끝나버리고 맙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다시 대신인물을 또 씌우셔서 승리하시죠. 그렇게 대신인물을 씌우면서 또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새로운 시대라고 하는 것은 전 시대를 탕감복귀하는 시대다. 따라서 똑같은 노정의 역사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 시대가 잘못되는 것을 그대로 탕감복귀하려니 전 시대의 그런 모양과 그런 기간이나 이런 것을 흡사하게 해나오지 않고서는 탕감복귀가 안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섭리적 동시적 시대가 형성되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몇 분밖에 이해가 안 되세요? 그래서 영화에 대한 설명을 잠깐 덧붙이겠습니다. 영화 한 편을 제작하려면 기본적으로 몇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되겠죠? 필수적인 요소. 당연히 감독이 있어야 되고, 그죠? 감독이 아주 시나리오를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 시나리오. 그 다음에 누구를 찾아야 될까요? 배우. 그 배우 중에서도 주연 배우. 아, 진짜 멋진 배우 찾으면 영화가 흥행에 달려있기도 하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감독이 아무리 멋진 시나리오를 가졌다 하더라도 이 배우가 연기를 잘해줘야 되는데 이 배우가 가다가 어떻게 사고가 일어나서 도중 하차를 한다든지 잘못된다든지 그 다른 배우들과의 트러블 때문에 망친다든지 그렇게 영화가 실패가 되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새로운 또 주연 배우를 찾아서 또 처음부터 찍어야 됩니다. 이것이 복귀 승리와 유사한 예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감독과 같은 하나님께서는 무대 한복판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뒤에서 그런 시나리오대로 그 배우가 해줄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하는 거죠.
시나리오는 하나님의 복귀 승리의 이 모든 전체 계획이 시나리오입니다. 반드시 이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당신의 했던 계획, 그 시나리오대로 그때그때 맞는 중심인물을 부르시고 찾았습니다. 근데 중심인물이 여러가지 이유로 잘못되고 도중을 차고 실패하면 어쩔 수 없이 또 다른 인물을 찾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급하게 있나요? 다른 인물을 찾을 때까지 일정한 기간을 거쳐서 그 인물을 찾으면 또 처음부터 찍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선비적 동시성이 지금까지 반복되어져 내려올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런 선비적 동시성 시대의 마지막 재림주가 오시는 때, 말세죠? 이때에 있어서 구세주, 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 이것이 많은 종교와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입니다. 기독교는 재림주님이 오신다. 불교는 미륵부처가 오신다. 유교는 신공자가 오신다. 천도교에서는 지님이 오신다. 한국에 고대로부터 내려왔던 연세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땅에 의의 왕이 나타나서 전 세계로부터 조공을 받는다. 세계의 중심국가가 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연세가 있어요. 이 정감독 속에도 나오는 이 정도령의 왕. 자, 이런 분들이 앞으로 나타나셔서 그 종교가 이상하고 추구하는 것을 반드시 이룬다라고 하는 믿음이죠. 자, 그런데 말세가 되면은 이 모든 종교가 기다리고 있는 그 구세주는 단 한 분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각 종교의 이상을 다 이루는 분으로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전 인류를 죄악에서 구원해 나오신다는 겁니다. 오시는 그 재림 메시아는 언제 어떻게 어디로 오실까요? 때와 방법과 장소를 정확하게 알아야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어디 외국에 여행을 갔다가 오랜만에 귀국하시는데 언제 오시는지를 모르고 방 안에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맞이하러 가야 되는데 언제, 그리고 어떻게 비행기 타고 오실지 배 타고 오실지, 그리고 장소까지도 정확하게 알아야 그 장소를 찾아갈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네 가지를 중요하게 설명을 오늘 해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여지 못해서 전체를 다 소상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고, 예, 때와 장소에 좀 맞추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재림하실 것인가 중요하죠. 그 때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성경의 역사를 보니까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 2000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예,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상징적 동시성 시대라 그러고, 아브라함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2000년을 형상적 동시성 시대라고 부르며, 예수님으로부터 재림주님 오실 때까지 이 2000년을 실체적 동시성 시대라고 부릅니다. 2000년을 주기로 역사가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자, 아브라함부터 출발되는 역사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애굽에 들어갑니다. 애굽에서 아브라함의 이제 후손 가운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돼가지고 그의 가족들이 다 들어가죠. 그런데 또 총리 대신도 죽고 또 왕도 바뀌고 하니까 이방인 취급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방인으로서 노예 생활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400년 동안 말할 수 없는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때 400년이 될 무렵 하나님께서 민족의 지도자 모세를 보내가지고 출애굽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거쳐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칠족을 물리치고 가나안에 전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사라고 하는 지도자, 왕, 예언자, 선지자의 역할을 가지고 이 지도자를 하여금 400년 기간을 통치하게 하고, 그 다음에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은 세 왕을 좀 잡고 강력한 하나님이 이상하시는 통일왕국 시대를 구축하려 하셨지만 이 세 왕이 다 실패하고 맙니다. 우리는 위대한 왕이라고 뭐 솔로몬 지혜 왕이라고 하지만 이방의 잡신을 섬기는 부인을 첩으로 거느리고 또 뭐 음란도 하고 정말 왕이 아주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런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바라시는 통일 왕국을 건설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남부 왕조 분립을 하게 되고,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니까 유대 민족을 이방 민족으로 포로로 붙잡혀 갔다가 다시 귀환하는 210년. 이런 210년 동안 말할 수 없는 민족적인 고난을 당하니까 그때자 정신을 차립니다. 아, 우리가 하나님을 버려서 그랬구나. 그래서 다시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고 하는 그런 민족적인 증세가 이제 갖게 되자 이제 포로가 귀환을 하게 되고, 말라기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를 보내서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본격적인 준비를 하게 합니다. 그렇게 400년을 준비한 다음에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2000년을 준비 고비 고비 길을 넘어서
예수님을 한 분을 보내주시는데 십자가에 죄가고 말았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신 후에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되어진 것 같지만 다시 한번 예수님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시키고 예수님부터 다시 새로운 역사를 출발시키는데 예수님 이후의 모든 역사는 바로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의 그 역사를 그대로 탕감복귀해 나오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 내용으로나 그 기간으로나 거의 흡사한 모습으로 진행되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애굽과 열과 같은 로마 박해 시대 400년의 이 초대 기독교인들의 박해는 상상 이상입니다. 얼마나 많은 죽은 길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왕이 그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그 교인들을 붙잡아가지고 붙잡는 대로 무차별 죽이고 있었던 그런 박해의 기간이 거의 400년 가까이 392년에 디오더시우스 황제가 국교로 공인할 때까지 받았던 기독교 박해는 상상 이상입니다. 얼마나 힘들면은 예 붙잡히면 죽으니까 자기들끼리 서로 통하는 암호를 가지고 그래도 그 참 교인을 전도해 그 힘든 가운데서도 전도의 불빛이 일어났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지하에서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 지하의 굴을 파가지고 그 지하에서 먹고 자고 거기서 생활하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또 거기서 죽으면 바로 옆에 시체를 묻고 그렇게 지하에서 참 성교를 하고 예배를 드렸던 그런 신앙의 강한 공동체를 가지고 나왔던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교가 되고 교구장제 기독교 시대 400년 그 지나서 또 기독교 왕국 시대 세기신년을 두었지만 이 왕들이 또 부패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동서 프랑크 동서 왕조로 분립되고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니까 교황이 결국은 붙들려 가서 포로로 붙잡혀 갔다가 다시 귀환하는 210년을 그쳐서야 비로소 예, 제정신을 차리죠. 그래 하나님께서 말티 루터를 보내주셔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메시아 재강림 준비 시대 400년을 거친 다음에야 재림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계산을 하는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기간을 좀 더 정확하게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해보면은 400년, 400년, 120년, 400년, 210년, 400년을 다 보태니까 몇 년이 나올 것 같아요. 한참 계산해야 되죠. 1930년이 예, 되었습니다. 자, 아브라함부터 1930년이 지났어야 예수님이 땅에 오셨죠. 자, 예수님께서 오신 그때부터 서기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1930년 경이 되면 주님이 다시 오실 시기가 되고요. 또 하나의 계산 방식으로는 말라기로부터 400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 오셨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1517년부터 400년을 더하니까 1917년이 되더라. 그래서 1917년부터 30년 사이가 재림주님이 탄생할 수밖에 없는 시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재림주님이 오셨나요? 아직 안 오셨나요? 이미 오셨어. 이 승리를 이루고 계신다. 주님은 오셨다. 자, 어디에 오셨는지를 우리 알아야 그 재림주님을 만나러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재림하신 것인가? 재림하실 것인가가 아니라 이제 어디에 재림하셨는지 예, 보셨던 그곳을 찾으러 가겠습니다. 많은 유대신도들은 많은 신도들은 유대민족 가운데 재림하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지금도 2000년에 오셨던 그 유대 땅에 또 하나님이 재림주님을 예수님을 다시 보내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죠. 그러나 성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어디에 오시나이까 이렇게 물었을 때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비유죠. 주인이 네, 포도 농사를 농부들에게 맡기고 타국에 갔느니라. 실감 때가 되어져서 이 종을 보내는데 이 농부들이 종을 심히 때리고 쫓아버렸어. 더 많은 종들을 보냈는데 이 종들마저도 이 농부가 때리고 죽이고 쫓아버렸다고 영화했습니다. 쫓아버렸습니다. 주인이 이거 안되겠다. 아들을 보내야지. 이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마저 농부가 이거는 저 주인의 상속자니 이 아들마저 죽이고 포도 농사를 우리가 차지하자. 그렇게 죽여버렸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주인이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 악한 농부를 직면하고 제때에게 세례를 바치는 착한 다른 농부들에게 포도 농사를 맡기겠나이다. 내 말이 옳도다. 이런 대화가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주인은 바로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유대민족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지자 또 소선지자들을 보내주셨지만 이런 선지자들을 유대민족이 핍박하고 쫓고 죽이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는데 예수님마저도 유대민족이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 민족 가운데 또 주님을 보내실까요? 보내실 수 없습니다. 제때에 세례 잘 바치는 착한 다른 농부들에게 맡기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아 지림주를 맞이할 그 나라가 과연 그럼 어디 나라일 것인가? 지구 속에 230개가 넘는 이 많은 나라 가운데 과연 어느 나라에 주님이 오신단 말인가? 망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뭐 추측해가지고 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미는 이미 아모스에 놓은 것처럼 보여주십니다. 그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자, 그것이 우리 원리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예, 앞으로 되어져야 할 이 모든 계획들은 요한 계시록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 계시록. 그러면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신구약 66권. 그 방대한 내용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다 담겨 있지만 앞으로 되어질 일은 요한계시록에 잘 설명 나와 있어요. 요한이가 계시를 받고 환상을 보면서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바다에서 큰 용이 나왔는데 머리가 뭐 7개고 뿔이 10개가 달렸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우리 어떻게 해석합니까? 근데 이거를 요한계시록을 뭐 신학자보다 다르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렇게 인간적으로는 자기가 신학적인 상상력과 그런 지식 가지고 나름대로 멋지게 해석을 한다고 해도 그는 하나님의 계획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맞게 해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네. 하나님의 오른손에 일곱 인으로 봉해져 있는 말씀책이 있었어. 그걸 아무도 그 인을 뗄 자가 없어서 요한이가 통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 예수님,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어린 양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어린 양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말씀책 하나하나를 인을 떼기 시작했다. 결국은 아무도 해석할 수 없는 이 성경의 비밀을 예수님이 오셨어야 풀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계시록 7장 2절 4절에 계속 이어지는 내용에 보면 해가 돋는 곳으로부터 천사가 내려와서 택함 받은 14만 4천 무리의 이마에 인을 시기 시작했는데 그 14만 4천 무리 가운데에 어린 양 예수님이 서 계셨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린 양 예수님, 재림주님은 동방으로부터 해 돋는 곳으로부터 천사들과 함께 내려와서 먼저 14만 4천 무리를 택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성경을 근거로 해서 어느 종교, 그래서 신천지라든지 교회는 14만 4천 무리에 들어가야 천국 갈 수 있다. 그래서 14만 4천 명 전도하기 운동을 하고 있어요. 예.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원리적으로 해석도 하기도 하죠. 예. 자, 이런 내용을 볼 때 예수님은 동방의 나라, 해가 뜨는 그곳, 해가 빨리 가장 빨리 뜨는 이 동방으로 오신다. 참고로 동방상국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 극동상국이라고 불려졌던 나라가 있습니다. 동방 가운데서도 서양에서 바라볼 때 가장 태평양 연안에 해가 가장 빨리 뜨는 나라. 예, 그런 동양상국, 극동상국은 바로 일본과 중국과 한국을 이끄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주님 오신 나라가 이 세 나라로 지금 압축이 되어졌습니다. 어느 나라 올 것 같습니까? 예, 자, 이게 각 나라 사람이 앉아있으면 각기 자기 나라에 오시지 않을까 생각하겠죠? 예. 그러면 과연 일본에 오실까요? 일본은 천조 대신 잡신을 숭배하는 나라고 주님이 재림하실 그 시기에는 아주 침략 국가입니다. 러일전쟁, 천일전쟁, 한국을 집어삼킨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까지 건드리다가 결국은 예, 하와이 전쟁을 일으키고 말았죠. 어쨌든 많은 나라를 침략하고 또 고통을 줬던 그런 나라, 특히 기독교를 수없이 파괴했던 그런 나라 가운데에 기독교를 중심한 주님이 오실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중국은 무신론 공산국가여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사탄편 국가에 주님이 오신다면 어떻게 주님이 그 기반을 닦을까요? 2000년에 뼈아픈 하나님의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주님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된 나라에 보내주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 보내줄 수 없다. 자, 그러면 한국이냐? 한국은 동방의 지구이고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과 경천애인 사상을 가진 민족이다. 그래서 주님이 한국 땅에 온다 라고만 해가지고는 전 세계의 이 진리가 다 각 나라에 전파되어질 때 각 나라가 이것을 과연 수용할 수 있겠느냐? 미국 사람이 이 말 들어보고 이 내용이 한국에서 왔으니까 한국에 온다고 이렇게 뜯어맞췄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진리를 받아들일까요? 어느 나라, 어느 강대국, 일본이나 미국이나 영국이나 어느 나라도 야, 이 한국에 오실 수밖에 없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물리적인 근거를 제시해 줘야 됩니다. 지금부터 주님이 한국에 오실 수밖에 없는 그런 물리적인 근거를 지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한국은 탕감복귀의 민족적인 기대 위에 세워져야 된다. 그래야 한국 땅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요. 이것은 천주적 가난 복귀를 위한 사십수 사탄 분립을 거치는 민족. 탕감복귀가 뭡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부신하고 대적했던 이 모든 죄를 벗기 위한 어떤 조건을 세워야 되는 것이요. 인류가 가졌던, 인류가 지었던 그 모든 죄, 역사적인 모든 죄를 대신해서 탕감의 제물로 탕감을 치루어야 되는 민족입니다. 그 민족의 어떤 잘못이 아니라 인류의 죄와 역사적인 그런 잘못을 대신 짊어지고 탕감 복귀해야 되는 민족, 그렇게 했던 민족, 그런 민족이 어떤 민족일까? 자, 역사적으로 볼 때 유대민족은 제1이스라엘 유대민족은 애굽에서 억울한 종사지 400년의 고역을 치렀습니다. 기독교 신도는 로마제국에서 400년의 각권 박해를 받았습니다. 한 민족의 주님이 오신다면 한 민족 역시 이런 사십수의 사탄 분립을 해야 되는데 바로 일제하에서 40년의 박해를 받은 것을 말합니다. 흔히 36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1905년에 을사늑약, 뭐 을사보수약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거는 일본에서 만드는 말이고요. 을사늑약입니다. 강제적으로 조약을 맺어서 한국의 외교권을 다 빼앗아가버렸어. 한국은 허시아국입니다. 아무 힘이 없는 나라가 1905년부터였어요. 그래서 1905년부터 45년까지 정확하게 40년 동안 박해를 받았습니다. 한국이 받은 이 박해 400년의 버금가는 그런 민족적인 고통을 당하는 40년의 기간입니다. 하루가 천년처럼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생활이었겠어요. 한국의 역사, 문화, 정신, 대학을 빼앗기고 한국이 조상으로부터 받은 그 이름까지도 바꾸어야 되고 신사 참배하고 민족의 혼을 빼앗아 가버렸던 40년 기간이었습니다. 아무리 3.1 운동을 해가지고 각가지 상해나 독립운동을 해도 더 일본이 한국을 조여서 한국은 이제 더 이상 나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국권을 새로 복귀한다? 불가능해서 그렇게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기독교 목사들도 이제 점점 친일파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40년의 각권 박해를 당하면서 우리 민족은 이제 모두가 다 처참한 민족이 되고 일본의 수도를 한국으로 이미 옮길 계획까지로 다 해버린 겁니다. 일본 섬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이미 일본 나라의 중심이 한국으로 옮겨올 계획이 다 돼 있었던 거예요. 한국은 이미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1945년이 딱 되자 하나님의 손길도 하루아침에 한국이 해방됐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40년 그 고역만 참하다오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렸겠습니다. 40년이 딱 고난이 채워자 하나님이 한국을 해방시킨 것이 1985년 8월 15일입니다. 한국은 이런 민족적인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일선인 동시에 사탄의 일선이어야 한다. 하나님과 사탄이 마지막 판가리 하는 사업하는 그 나라가 이제 주님이 오시는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마지막 남은 한국의 이 분단된 나라입니다. 정말 일제의 압박 속에서도 이 두만강에서 이 제주도까지 온 3천만 민족이 똘똘 뭉쳐서 일본에 항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해방되자마자 난데없이 일강의 손에 의해서 남북한이 두루마기 나고 말았습니다. 이 민족의 허리가 짝줄 당해서 그런 한 형제가 서로 원수가 되고 남남에 대해서 결국은 유교 뼈아픈 전쟁에 대해서 민족적인 민족 동족 상장, 야 이거 상상이 안 되는 고통이고 처참한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같은 형제끼리
가슴에 촛불을 겨누고 그렇게 원수처럼 죽여야 했던 그런 6.25 피를 흘리는 제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남북한은 결국은 가인 아벨의 싸움이 지금 마지막 남북한으로 지금 싸움을 대치하고 있는 것이죠. 공산과 민주, 아까 쓴 전쟁과 평화, 북한의 거짓부모, 남한에는 참부모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민족적인 아픔을 겪고 있는 민족이죠. 자, 여기서 약간 여담으로 소개해드리려는 이 판문점의 산발선의 판문점 유엔 대표부가 주도하고 있는 판문점. 판문점인가 보니까 각각 여덟 획수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38이라고 하는 자, 묘한 뉘앙스가 같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 참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2주 만에 그냥 낙동강까지 북한이 밀고 내려왔습니다. 소련의 사주를 받아서 예, 바람 앞에 등불처럼 이 총책발의 위기예요. 이제 상 밀어버리면 끝나버립니다. 그 우리 학도 영군 총도 절대 들어오지 못한 고등학생들이 겨우 낙동강에서 지키고 있었는데 이제 버티도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만큼 더 강하게 내려왔는데요. 아마 일주일 더 이상 버틸 수 있었을까요? 이런 이 총책발의 위기 가운데에 미국이 총대를 메고 한국을 구하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그래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했죠. 다섯 개 나라. 이걸 통과해야 만장일치로 유엔군이 파병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한 나라가 소련이었습니다. 소련이 유엔군 파병을 허락할까요? 허락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보이콧도 하고 못하게 막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통과를 해줄까요? 이게 지금 역사적인 수수께끼입니다. 분명히 소련에서는 막아라라고 거부권 행사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유엔 대사가 어떻게 된 판인지 기권을 해버렸습니다.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사천리로 통과돼가지고 유엔군이 파병됐거든요. 결과적으로 왜 기권했을까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예, 하나님의 하나. 박수 한번 보겠습니다. 예, 왜 했는지 그 사람에게 물어봐야 되겠지만. 예. 어쨌든 기권을 하는 바람에 유엔군 파병이 되고 메가더 원수를 주지 않고 유엔 인천 상륙작전 기적적으로 이 상륙작전 성공해가지고 밀고 올라갔죠. 자, 기적적으로 한국은 다시 회생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때 유엔군 그 미국의 아주 강력한 이 힘을 발휘했던 폭격기가 B-29라고 합니다. B-29. 요즘은 B-51, 52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폭격기인데요. 그 당시는 왜 29, 하필 29였을까? B라고 하는 숫자도 한반도가 알파벳 가운데 B하고 B를 하기도 하고요. 왜 29냐? 한국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29를 숫자를 보냈다. 한국의 핵수가 29 핵수가 넣었더라고요. 예. 옛날에는 한국이냐? 조선이다. 조선의 핵수도 29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 문수매 승천님을 살려야 하는 비행기니까 아버님의 진함도 29수가 넣었더라고요. 예. 그 당시에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참아버님께서는 이 흥남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서울에 이미 다 내려와 있었는데 서울에서 자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명령이 평양으로 가라. 그렇게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해를 단신 뒤도 안 돌아보고 그대로 평양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다 남아하는 가운데서 아버님만이 해를 다시 평양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평양은 그 당시에 동양의 예루살렘 며칠 건너서 교회가 다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기독교인들이 많았던 곳이 평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양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다 남쪽으로 지금 내려왔을까요? 아니겠죠. 지금도 벌써 60년, 7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북한에는 지하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어서 빨리 남북 통일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외치는 북한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소리를,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아버님께서 마지막 하나님이 그 기독교인들 마지막 구원의 손길로 아버님을 보내주신 걸 그냥 버리기에는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시는지. 그래서 아버님이 들어가셔서 전도활동을 하시다가 기독교인들의 투서, 공산당국의 종교말살 정책에 의해서 결국은 아버님이 붙들려서 고문을 당하죠. 대동봉사에서 말할 수 없는 피를 토하는 고문, 공산주의의 그 악랄한 고문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아버지 나이가 25살, 그 왕성한
젊은 아버지께서 얼마나 고문을 당했으면 초죽음이 돼가지고 이미 거기서 죽을 목숨이다 해가지고 담장 밭으로 던져버렸답니다. 그를 아버님의 제자가 얻고 와서 간호를 했는데 이미 우리가 아신 분 아시겠지만은 한 대가 피를 쏟았고 3일이 지나도록 의식이 회복이 안 되니까 장례식 치를 준비까지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로 그 평양의 유명한 한의원을 찾아가라. 그래서 그 한약을 지어드시고 기절적으로 회생을 하시고 회복하기 전에 또 말씀을 전하다가 또 두 번째 붙잡히어가지고 5년형 사회질서 물단지 언도를 받고 흥남 감옥소에 수감되신 겁니다. 이거는 6개월에서 1년 안에 시체가 되어 놓은다는 거예요. 암모니아, 질소, 피로 그 산더미처럼 그 딱딱하게 굳은 피로를 가마니에 담아가지고 그 중요동으로 그걸 담았어요. 그걸 이제 소변으로 가면 소변에서 무기가 되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처절한 그냥 죽음의 현장입니다. 그 주먹밥 조금 먹고 어떤 그 하루 종일 중요동으로 암모니아에 온몸이 썩어가고 6개월에서 1년, 근데 아버님은 2년 8개월을 이 감옥에서 버티고 있었습니다. 네, 2년 8개월. 근데 6개월 전쟁이 일어났지. 5년 동안 과연 버틸 수 있었을까요? 야, 근데 그때는 27살까지 되셨겠죠? 예. 하나님이 가장 아마 긴장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6개월 전쟁이 일어나서 가장 먼저 북한의 이 흥남 감옥부터 이제 공격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국제시장 영화 보면은 그 흥남 감옥이 폭파되면서 또 그 흥남 땅에 폭격이 시작되면서 그 주민들이 다 이제 유엔군 군함을 타고 부산으로 거제도로 지금 이제 내려왔던 이야기들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자, 이 감옥 수감되어 있던 아버님을 살리는 의미였다라고 폭격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예, 질소비료공장 흥남감옥의 이 암모니아 산더미처럼입니다. 그것을 좀 여기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뭐 시간이 없어서 다 드릴 수는 없지만 예, 여기에 예, 2년 8개월간 여기 같이 수감되어 있었던 독립운동가 김현호 씨가 그도 예, 남아해가지고 자기가 감옥에 있었던 내용을 책을 띄었죠. 사천을 넘어서 여기에 우리 아버님을 감옥 안에서 성자로 해가지고 몇 페이지 정도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뭐 감옥 안에서 아버님과 그 특별한 관계를 맺지 않는 분이었지만 우리는 이 책을 보고서야 이런 내용이 들어있었구나 하는 걸 뒤에 알았습니다만, 그래서 아버님 감옥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상황들 시간을 줘서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자, 내려오면서 반드시 북한을 해방하고 남북을 통일하겠다 그렇게 내려오시고 서울을 거쳐서 문경체제 그 다음에 경주를 거쳐서 울산까지 당도하셨고 울산에서 기차 화통대가를 타고 부산에 도착하신 때가 1951년 그 추운 1월 27일 그때로부터 출발되어서 우리 교회가 이런 범대골 작은 토단집 운막집에서부터 시작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국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라입니다. 특별한 나라예요. 한국은 동물의 왕 호랑이의 기상이기도 하고 하늘 한적 기도하는 모습이기도 하고 한반도는 세계 최고의 명당입니다. 그 한반도의 명당의 기운이 우리 이곳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세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와 같이 비슷하게 닮았던 키와 닮았죠? 한국 지도에 보세요. 어떤 키처럼 생기기도 합니다. 애국가 하나님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동해물과 백두산. 동해물이 언제 다 닳고 백두산이 다 동해물과 동해물이 언제 다 마르고 백두산이 다 닳겠습니까? 영원무궁토록 이 나라를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나라 만세. 따로 해보시죠. 우리나라 만세. 이런 애국가가 또 어디 있습니까? 예. 자, 만세를 부르는 그런 애국가입니다. 예. 우리 참 이것도 재밌기 위해서 내가 하나 떼왔는데요. 이게 뭐죠? 예. 자, 우리 조상들이 다 머리에 서고 다니고 신중단이 전에 모셨던 이 갓, 예. 미국 사람이 한국에 오니까 이런 조선시대 또 최근까지만 해도 저 갓을 서고 다니시지 않죠. 어르신들이 자 그게 뭐죠 하니까 그거요 이거 갓이세요 갓 예. 이거 뭐예요? 하나님이라 하나님 머리에도 하나님 팔에도 신을 신고 다녔죠. 신은 하나님입니다.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하나님만 계시는 한국. 민족 도라지
백도라지, 심심상체의 백도라지. 이 도라지는 바로 말씀 독자를 넘이는 사람입니다. 말씀이라지, 말씀이라지, 심심상체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예, 가지 않는 그곳에서부터 피어난 진리의 백도라지. 한두 뿌리면 예, 담아도 대방울이에 넘치는데 오늘 우리가 지금 이바설 동안 10뿌리나 지금 먹고 있습니다. 은혜가 점점 철철 넘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진리주를 보내실 수 있는 그 나라는 하나님의 심정을 가장 잘 느끼는 민족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부모가 가진 모든 어떤 유혹을 자기 많은 자녀들 중에서 누군가에게 물려주고 싶은데 누구입니까? 부모의 심정을 가장 잘 느끼는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을 겁니다.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 심정일까요? 하나님의 심정은 자녀를 잃어버린 서러운 부모의 서러운 심정이에요. 슬픔과 고통과 한의 심정입니다. 오늘 기독교들이 믿고 있는 것처럼 복주시는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자녀를 잃어버리고 헤매어오신 그런 슬픔과 눈물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참부모님이 밝히셨던 것입니다. 네, 얼마 전에 오래전에 이제 제가 신문을 통해서 본 적이 있는데요. 부산에 큰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부전시장이라. 그 어떤 젊은 아줌마가 애기 손을 잡고 시장을 보러 왔습니다. 시장을 물건을 고르고 계산하고 나니까 잠깐 손을 놨는데 애기가 없어졌어요. 있겠지 찾아봤는데 안 보입니다. 시장 바구니 집어던지고 애기를 찾아서 시장을 다 헤맸는데도 못 찾았습니다. 그 다음날부터는 남편도 직장 그만두고 애기의 포스터 얼굴을 부산시내에 다 갖다 붙였습니다. 백방으로 자녀를 찾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밤에 잠이 왔겠습니까? 대문을 잠그고 잤겠습니까? 밤에 입에 밥이 들어갔겠습니까?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 자식이, 우리 아들이, 우리 애기가 지금 어디서 벌벌 떠고 있는지, 밥이라도 먹었는지. 그런 부모의 나쁜 심정이 바로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딸을 사탄에게 빼앗기고 잃어버린 하나님, 지금까지 그 자식을 찾아서 헤매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떻게 편안하게 주무실 수는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자녀를 잃어버리고 슬픔과 고통과 한으로 정절된 인류의사를 더듬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피와 땀과 눈물의 길을 걸어오신 고난의 심정이 바로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정을 상처받고 그 심정의 대상이 되어야 할 이 한민족 역시 피와 땀과 눈물의 비참한 역사 노정을 걸어오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5천년 동안 930번이 넘는 외침을 당하면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외부로부터 중국으로부터 몽골로부터 수없는 침략을 받았습니다. 1년에도 몇 번 고향 산천을 떠나야 했습니다. 남편과 자식을 고향에 전쟁터 내에 보내고 죽어갔습니다. 가부가 되어 천상가부가 되죠. 한국의 민족 가운데 한을 빼버리면 설명이 안 되는 한국의 역사입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표현해도 되지 않을까. 한을 안 가지지 않한이 사무치는 민족이죠. 슬픔에 사무치어서 사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새가 저렇게 노래 불러도 저 속적 새가 내 마음을 닮아서 저렇게 슬피 오는구나. 새도 운다. 전기질이 운다. 문풍지가 운다. 예, 이렇게 슬픔에 눈물에 젖었던 사는 민족이었어요. 이런 슬픔과 눈물의 비참한 역사를 끌어왔던 한민족. 충효 열을 숭창하는 민족이었죠. 예,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진정한 충신 효자 열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를 탕감하기 위해서 한민족은 가장 전쟁에서 많은 충신 효자 열녀가 있었죠. 사루신 이소신 정홍주 이 몸이 죽고 죽고 100번 고쳐주고 백불이 신도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 단심이 약하실 줄이 이시라. 임향한 그 한 임금에 대한 그 충절의 마음을 이렇게 지켜놨던 정몽주의 시를 우리 국민들이 다 암송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눈을 떼우기 위해서 인당주 기법문에 아낌없이 몸을 바쳤던 효녀 신청. 백년 가액을 맺었던 이몽룡과 어떤 변사탄의 유혹을 이겨내고 그 질계를 지켰던 약속을 지켰던 춘향. 이런 위대한 충효열의 사상이 우리 민족의 정서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선한 민족입니다. 몽고가 침략하더라도 전쟁을 위해서 준비하고 총과 칼을 만들지 않고 팔만대장경을 만들었던 민족이었습니다. 선천적으로 종교적 청품을 가진 민족이죠.
어떤 종교다 간에 한국에 오면은 다 꽃피고 계시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문명이 계시되는 나라입니다. 애굽 대륙에서 출발한 문명이 로마 반도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러나 로마의 문명이 결국은 또 옮겨갔습니다. 영국으로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전 세계의 바다를 장악했던 영국. 그러나 그 영국의 화려한 문명도 기울어서 미국으로 넘어갔습니다. 200년 만에 세계 초강대국이 됐던 미국. 이 미국은 애굽 대륙 입장에 서 있고요. 그로부터 일본 도서 문명으로 넘어가고 이제 마지막 한반도에서 그 문명이 계시되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천 문명입니다. 나일강,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을 중심으로 하천 문명이 지중해 문명으로 옮겨졌고 지중해 문명이 대서양 문명을 거쳐서 마지막 태평양 문명 미국과 일본을 거쳐서 한국 땅에 그 문명이 꽃피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 이름도 없는 비참한 민족이었지만 이 짧은 기간 내에 세계적인 경제적 초고속적인 성장을 했죠.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원조 받는 나라에서 원조해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문화가 전 세계의 한류 문화로 지금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드라마, 한국의 노래, 한국의 영화, 한국의 음식, 한국 스포츠, 전 세계가 이제 깜짝 놀라는 그런 민족이 되고 그런 문화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예언자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한국 재림에 대한 명확한 영적 계시를 받은 많은 예언자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비라시 게으르고 같은 25세 작가는 한국인보다도 더 한국을 사랑하고 찬미한 작가입니다. 하빈코스는 통계를 극찬한 세계적 신학자입니다. 또 진디성 여사와 시성탕으로도 우리가 꼽을 수가 있습니다. 아스 호다라고는 미국의 융통일 협회장은 문서메신 스님은 하나님을 보내신 분이다. 그분을 보면서도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 라고 증거한 바가 있습니다. 미국의 위대한 예언가 진디션 여사 하나님이시 오신 문서메신 스님은 인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는 20세기 최고의 위대한 영적 지도자라고 전체 앞에서 강연한 바가 있습니다. 조지 부시 대통령도 세계적으로 문제 있는 청소년 가정 파괴를 누가 해결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이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이 문수배 총재와 한학교 총재의 하는 세계 우리 가정연합으로 시작되었다. 이 시간 동안 참가정 운동을 필수해 문수배 선생님께 큰 감사를 드린다. 우리 모두는 당연히 이분께 존경을 표해야 된다고 축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대체 전 영국주의도 공산주의를 이긴 우리 워싱턴 탐지와 문수면 박사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확신합니다. 문수면 박사께서 계시는 한 워싱턴 탐지는 살아있고 번영하는 보수주의, 자유주의의 견해가 흐려지지 않을 것이라고 축사를 보낸 바가 있습니다. 아우사 스탈링 대주교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문모샤님이야말로 메시아, 즉 구세주라는 걸 천명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다. 곳곳마다 세계관적인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베리 힘, 하나님께서 한국을 쓰실 것입니다. 곧 북한이 해방될 것이며 자유가 올 것입니다. 또한 통일 후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영적, 경제적 강국이 될 것이라고 계시받은 것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박수 한번 치십시오. 신분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북한을 흔들릴 것입니다. 북한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한국은 통일이 될 것이며 엄청난 영적, 물질적 부강함을 하나님께서 한국에 쏟아부어 주실 것입니다. 한국을 열강 중에 뛰어난 나라로 세워줄 것이라고 계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골의 시, 우리가 흔히 우리가 애송하고 있는 시입니다. 1927년에 적었어요. 이것은 한국이 나라도 없는 시절입니다. 일본이 압도적 일찍에 일본에 와서 강연을 하고 한국에 건너가려고 싶어했지만 일본이 못 가게 막아버렸습니다. 보이지도 않는 한국을 바라보면서 영감을 받아서 지었던 시예요. 일찍의 황금시대의 아시아의 황금시대의 빛나는 등불의 하나인 코리아. 그 등불 다시 한번 켜지는 날엔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마음에는 어둠이 없고 머리는 높이 쳐들린 곳, 지식은 자유스럽고 적다란 담벽으로 세계가 조각으로 갈라지지 않는 곳, 진실의 기쁨 속에서 말씀이 솟아나는 곳, 끊임없는 노력이 완성을 향해 두 팔을 벌리는 곳, 지성의 맑은 흐름이 굳어진 습관의 모래불판에 기르지 않는 곳, 무한히 퍼져나가는 생각과 행동으로 우리의 마음이 인도되는 곳, 그러한 자유의 진담으로 나의 조국이여 깨어나소서. 그 시성 타골의 고향 조국이 어디라고요? 인도가 아니라 한국이 바로 자기의 조국이라고 예찬한 시입니다. 네,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북한의 고성 탁월한 연역을 지켰던 타르스님 이미 연기에 가셨지만 이분도 오래지 않아 한반도의 국원이 융성해 줄 뿐 아니라 위대한 인물이 나타나서 조국을 통일하고 평화로운 국가를 건설할 것이라고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나네트 크리스토퍼 존슨 미국의 인매학가요 영감으로 받은 것을 그대로 그림으로 재현하는 놀라운 화가입니다. 1996년 지구촌 화학회의에 논문을 발표했는데 그 논문이 미러볼 메시아의 모습을 올려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화가가 많은 계시를 받은 이 그림을 직접 그린 것을 논문으로 발표했지만 특별히 그때는 미러볼 부처의 모습이다. 구세주의 모습이다라고 논문을 발표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은 이분은 가족이라는 행태 속에서 참 사랑을 예시하여 전 인류에게 풍요를 안겨다 주게 될 것이며 황금 시대의 이상적인 사회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시받은 내용까지도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인터넷에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한국의 어느 종교는 아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는 재림주구나 이분을 단상에 모시고 경배드리고 있었어요. 우리가 뒤늦게 인터넷을 통해서 이것을 발견하고 우리가 제일 놀랬겠죠? 예,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 바로 참 아버님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설교에 끝나는 것을 알려지면서 어느 순간 그 종교 모시던 그 사진이 그 제단 위에서 사라져 버렸답니다. 예, 우리 참 아버님이 메시아면 안 되나요? 예. 지금 이분이 한국에 오본 적도 없고 예, 우리 아버님을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이 정확하게 그려냈고 한국의 도포를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냈습니다. 이미 천상에서는 다 알려진 이야기죠. 영통을 하면은 메시아 구세주 붓다가 누군지를 다 가르쳐 주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재림 주님이 오시는 이 한반도는 세계 만민의 성지 중의 성지가 될 것입니다. 전 세계 20억의 기독교인들이 에루살렘으로 가는 것처럼 전 세계 만민의 성지가 한반도가 될 것이겠죠. 그러면 한국의 정감독 예언서처럼 한국은 전 세계 성지 순례객들의 조공 아닌 조공으로도 한국은 정말 세계 최고의 국가가 되고 어떤 국가가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안에 인류 한 가족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재림주 참부문을 통해서 이제 전 인류가 하나의 형제 자매로서 묶어지는 원 패밀리 언더카 하나님을 중심한 인류 한 가족의 이상이 성취되게 됩니다. 전 세계가 하나로 통일되면 제일 먼저 어느부터 통일이 되어야 됩니다. 어느 예. 지금 전 세계 일일 생활권으로 돌아가고 있는데도 얼마나 나라마다 언어가 다르니까 여행하는데 얼마나 불편해요. 예. 그래서 세계 언어학자들이 유네스코에서 이미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전 세계를 하나로 언어로 사용해야 얼마나 편리하겠느냐. 모든 게 의사소통이나 거래라든지 모든 게. 자, 그런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느 언어가 가장 전 세계인들이 배우기가 쉬울까? 이렇게 연구해보니까 그 언어가 어떤 언어였을까요? 국민적 한글이었습니다. 예, 지금 뭐 미국 영어가 또 중국어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 중에 하나지만 예, 그 나머지 모든 전 세계가 가장 빨리 배워야 되는 언어는 한글, 기역, 연, 띠, 글, 아야, 어여, 저음, 모음, 모음 24개를 합쳐버리면 어떤 소리든지 낼 수 있는 예, 그 연구에 의하면 아침 먹는 시간에 깨워질 수 있는 언어는 한글밖에 없다. 아침 먹는 걸 짧은 시간에 벌써 깨워버린다는 게 한글은 다른 나라는 맨날 며칠을 해도 다 못 배워요. 한글은 한나절이면 읽고 쓸 수 있는 언어다. 그렇게 빨리 깨워질 수 있는 언어고 어떤 소리도 다 낼 수 있는 언어고 컴퓨터에서 가장 빨리 타이핑할 수 있는 언어가 한국어입니다. 다른 나라 말을 못 알아요. 한국말 따다 치면 아마 그대로 속도가 가장 빠른 속도로 타이핑이 되는 언어가 한국어입니다. 한국어는 어떤 예, 표현도 다 할 수 있습니다. 부사와 형용사가 얼마나 많아요. 한국은 예, 한국은 자기 마음에 있는 표현을 말로써 해야 되다 보니까 또 어려운 시절을 거치다 보니까 이 심정적인 표현이 너무나 참 구구절절 많습니다. 예, 뭐 파랗다, 빨갛다, 노랗다 이게 아니라 파랗은 무리하다, 빨갛은 무리하다. 뭐 저 뭐 어떤 표현 하나하나가 구구절절 아주 마음에 있는 세심한 것까지 표현을 다 해버립니다. 하나의 상황을 수십 개의 언어로 표현해버립니다. 한 상황을 보는 사람마다 다르게 자기 느낀 대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역하기가 힘들죠. 통역하기가. 그러니까 아버님의 말씀을 옆에서 통역하려고 하니까 그 표현을 다 그 나라 말로 표현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답답하니까 빨리 한국말 배워라고 내 말을 직접 들으라고 아버님 하시죠. 어쨌든 한국어는 정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예, 언어입니다. 한국을 이미 60년 전에 70년 전에 아버님께서는 바로 한국어가 세계의 조국어가 된다고 이미 그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6.25의 그 처참한 상황에서 이미 아버님은 앞으로 미래의 한국어가 세계의 조국어가 된다고 그때 말씀해 놓은 겁니다. 원리 강론에 네, 놀라운 것이죠. 자, 한국은 하나의 앞으로 세계가 통일되면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는 한민족이 되겠죠. 대한민국이 되겠죠. 자, 그것을 우리 아버님은 천일국이라고 이름을 주셨습니다. 국호를. 두 사람이 하나 되는 나라다. 두 사람만 하나 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국은 태극기 무궁화가 있습니다. 한국의 국기가 얼마나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받은 국기입니다. 태극기. 예. 다른 나라는 뭐 빨간, 파란, 노란 세 줄을 가로로 했다고, 세로로 했다가 그 뭐 국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의 이 태극기는 음양, 오행, 천지, 잔조, 금공, 감이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이 이 속에도 다 담겨 있습니다. 무궁화는 영원 무궁, 영생, 하늘, 구세주를 상징하는 꽃말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민족의 축복은 재림메시아를 맞이하는 것이었습니다. 재림주님이 이 땅에 한민족이 없었기 때문에 한민족은 본의 아니게 그런 순환과 곡절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말할 수 없는 민족적인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탄광복귀의 그런 기대를 조성하기 위해서 한국은 그럴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이제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 이 영광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일차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일차적으로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강대국들 한 번 딱 침략당해가지고 일차적으로 사라진 나라가 부지기 있습니다. 그런데 5천년 동안 930분이 넘는 침략을 받아도 끈질기게 끈질기게 살아남은 민족이 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배후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집어삼켜도 어떻게 돼요? 금방 배탈이 나서 뱉어야 됩니다. 뒤에 하나님이 이놈 하면 또 뱉어야 돼요. 구백설은 한 번에 침략을 당했다가도 살아나는 끈질긴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고서 어떻게 이 가능한 거예요? 또 이런 가난으로부터 어떻게 비약적인 경제 부흥을 일으켜줄까요? 정말 한국의 역사는 오묘합니다. 역사 공부를 해볼 필요 있어요. 5천년이 아니라 9천년으로 그것을 올라간다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민족은 이제 큰일 났다. 큰일 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경사가 난 것도 큰일 난 거고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한민족은 주님을, 주님을 모시고 이제 위대한 하나님의 성업을 이루는데 우리 다 한민족이 하나 되어야 됩니다. 오늘 먼저 불림을 받아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참 우리 식구님들 정말 아주 위대한 선지자고 의인이 아닌가 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믿음 우리 부모님 모시고 끝까지 천일국 창건에 우리가 앞장서는 식구님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시간 강의 마치겠습니다.